내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. 요리 옛날에 우리 그 저 슈즈 활동할 때 그때 딱 눈이 진짜 소년이었거든. 아. 눈이 그냥 능글능글해졌네. 형님 저 눈 봐봐. 저 눈빛도 완전 구라파예요. 갑자기 제 턱 나오는 거 봐. 전등 불이 나오고 있어. 나 얘기해도 돼? 응, 너 해. 나 혼술려고 해서 온 황호스레라고 해. 혼술려고? 아니, 여기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가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직접 왔어. 아. 아니, 잭스키스 팬이었어? 나 팬이었지. 아, 우리 친누나가 잭스키스 굉장한 팬이거든. 근데 따라오래. 아니, 오늘 분위기 보니까 스레가 주인공인 것 같아가지고. 어디 가면은 규현이 진짜 빅스타 대접받는데. 이래서 여자랑 나오면 무조건 손해야. 저기 빅스타 기다려. 황호 스레인데 성이 황우고 이름이 스레가 아니면 아니야, 우슬해. 우슬해. 이름이 우슬해. 아버지가 황씨고 어머님이 우씨. 아 이거 가명이야. 아 그래? 가명이야. 황진이야 황진이. 황진이. 황진이면 저 자식이고 내 힘들고 진짜 재밌다. 황진이야? 미안한데 가르마는 자로 잰 거야? 아니야. 내가 볼 때는 이 앞머리는 제모한거 재밌게. 일단 스핑크스 머리 같아 약간. 야 머리 쓰레 없이 참 머리 참기스로 빚었나? 아니 원래 아니 이마에 숱이 없어 별로. 쓰레 미안한데 몇 살이야 쓰레? 그래, 나 37이야. 어? 나 37이야. 어? 어? 몇 년생이지 그럼? 79. 와 완전 동안이다. 얘 나보다 내가 자기 집어서 동생인 줄 알았대. 에이. 그건 전형적인 꼬시는 멘트지. 피곤하면, 맞아. 피곤하면 다음 주에 올래? 지금 이게 텃세인가 하고 있어. 아니야. 전혀. 텃세는 요만큼도 없어. 다음 주가 좋을까? 어. 같이 갈래? 난 여기 있어야 돼. 아니야. 좀 비슷해 우리 둘이. 나가? 분량이 비슷해.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 얘. 왜 내 순서만 이렇게 좋고? 아무도 말을 안 하지? 아니, 자기소개. 왜 아무도 말을 안 해? 독백 시간이야, 독백 시간. 너 하고 싶은 얘기 왜 다 날 다 날 쳐다만 보고 있어? 아, 네 소개해, 네 소개. 마인해, 마인. 해줄까 말까? 나 뭐라도 해줘. 규현아, 너 성대결절은 괜찮아졌어? 아, 성대결절? 성대결절 걸리면 3주 동안 말을 하면 안 돼. 말을 시술을 받으면. 그래, 그러면 마이크 떼고 조용히 있어. 근데 지금은 나았다고. 근데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게 3주 동안 집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가끔 기지개를 펴다가 아, 그래도 안 돼? 이러면 안 돼. 에이, 구라치지 마. 저 완전 구라파입니다. 제대로! 야, 그냥 구라, 왜 쌩구라인데! 제대로 치는 구라예요, 저거. 남아구라. 나쁜 녀석입니다, 저거. 남아구라. 쌩구라, 남아구라. 자, 이제 뭐 할까? 이제 뭐 너 성대결절 얘기도 끝났고 이제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거 같은데, 너한테? 춤출게. 아, 노래 하나 해, 규현아. 진짜? 아, 규현이 관상에 춤은 없어. 근데 저런 관상은 발라드도 춤은 없어. 규현아, 규현아, 버즈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없어? 누구를 아는 거 진짜 많지. 하나만 해줘. 예전에 나랑 같이 불렀던 적도 있었어. 그러면 경훈이 버전으로 해야 돼, 내 버전으로 해야 돼? 너 버전. 경훈이 버전은 희철이가 워낙 많이 해서 이기기는 힘들 거야.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.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. 떠나선 안 돼. 서둘러 져버리지 마. 아무리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. 근데 저래도 잘 불러. 어? 지금까지 잘하네. 많은 가수들이 그걸 불렀는데 처음으로 경원이가 진짜 흐뭇하게 봤어. 진짜 제일 잘했어. 그지? 그러니까 노래처럼 들렸어, 노래처럼. 진짜. 지금 얘는 그냥 대행주처럼 들렸잖아. 아, 놀리는 거 아니야. 아니, 희철이 것도 매력이 세봐. 희철이 거. 나는 희철이 게 완전히 경훈이던데. 야, 이거 진짜. 수 없이 거듭난데도 기다릴게.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. 경호원분들도
노래도 같이 불러요. 아니 근데 해가지고 세 명 나가서 세 명 같이 불러봐. 같이 불러봐. 같이 불러봐. 안에 내가 있으면 이상해. 아니 왜 이상해? 이 노래인데. 경훈아 너랑 규현이랑. 그럼 규현이랑 정상적으로 해봐. 정상적으로. 진짜 정상적으로. 웃음기 싹 빼고. 슬의 머리를 기준으로 잘 그래 그래 그래.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지. 이렇게. 야, 진짜 지금 가운데다. 지금 가운데예요. 아, 진짜 멋있다. 슬레한테 불러줘 둘이. 슬레한테. 그래. 그리고 슬레가 택하는 거야. 규현이가 키를 높게 잡더라고. 나 키 높아. 키 야 장훈이보다 높아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야 그러면 얘네들 어디 여기서 키 타는 거야? 네가 키가 높으면 얼마 높아?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.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. 떠나선 안 돼. 서둘러 쳐버리지 마. 내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. 잘 들어달라고 그래. 야, 문경은 이제 진짜 예고도 없이 그냥 무슨 해? 어땠어? 나 진짜 심장이 쿵쿵 거렸어. 연습실에서 연습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누가 틀으라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난 막내니까 내가 뛰어가서 음악 그 플레이어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살다 보면 뒤에서 뭔가 올라와. 뭐지?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 형이 나를 뒤에서 아 형 뭐 때문에 그러세요? 근데 딱 관심도 없어. 그 플레이어 딱 보면서 그거 제 건데요. 와. 형 얘가 불합한데 상대가 지금 적응도 못하고 첫날이잖아. 어? 지금 저 말하고 있는데요. 데뷔도 하고 신인이었다고. 아니 근데 뭐라 가면 안 돼. 얼마나 당황스럽겠니? 아니 뭐라 가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 형이 좀 약간 나한테 미안했는지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다음 날인가 옥수수는 먹어봤나? 아, 진짜 괜찮아. 그래서 옥수수는 사실 훈훈한 얘기야. 아무튼 내가 규현이 몇 살이었어? 스무 살이긴 한데 빠른이라서. 야, 그 스무 살에 아무도 모르고 그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사람이야? 왜 그랬더래요? 아무튼 네가 사람이더래요? 결론적으로 내가 그 당황스러워. 옥수수 감자 좋아하세요? 얼마나? 감자 드실래요? 좋아. 어쨌든 결론은 내가 희철이를 까는 문제 질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챙겨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요즘에 희철이 너무 좋아. 지금 사람이 너무 착해지고. 아 옛날에 어떻게 못됐어? 나 그게 생각이 안 가. 그러니까 못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아예 없었어. 거 아니야, 맞아,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. 오로지 일, 오로지 나의 일. 이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나. 연습생 때? 연습생 때?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? 이야 대박이다 진짜. 아니 근데 전제. 자.